안녕하세요. 신나하우스 강수입니다. 오늘은 일산 동구 성석동에 있는 무려 2억대의 신축 현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바로 재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절대 추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전실 공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쪽 보시면 신발장 6칸 나와 있고요. 중간에 허리 선반, 그리고 밑에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타일 시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해 놨네요. 네. 깔끔하죠. 일괄 소등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문까지 3연동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이쪽에 세 번째 방이 있어요. 자, 이쪽이 세 번째 방 공간입니다. 일단 향이 지금 대박이죠? 네, 정남향이네요. 네, 남향으로 나와 있어서 현재 시간이 지금 12시 반이죠? 네, 맞습니다. 네. 좀만 더 있으면 아주 햇빛이 쏟아져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녀방으로 쓰시면 좋은 게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아이들 키우시기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 자체도 넓고요. 네, 11자 정도 나오겠네요. 네,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 두시고 뭐 책상이라든지 이렇게 옷장 같은 거 딱 두시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 다음은 어디죠? 다음은 화장실. 네, 욕실.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욕실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면 샤워기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선반 같은 거 두실 수가 있고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튀김 방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단차도 있네요, 밑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튀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단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거울장 보이시죠? 그래서 수납 공간이 나와 있고 젠다이 선반에 세면대, 변기까지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알차입니다. 알차. 진짜 넓어요. 네, 굉장히 넓어요. 공간 되게 넓고. 자, 다음은 거실 공간. 이야, 최강 보소. 아우, 눈이 부셔요. 거실 공간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일단 채광이 좋다는 거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되세요. 그 거실 사이즈도 이제 넓게 나와 있어서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m 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네. 보시면 소파 두시고 아트월 쪽에 이제 뭐 TV 선반 네. 같은 거 두시면은 딱 공간도 충분히 알차게. 야, 시스템 에어컨도 있네요. 네, 위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나와 있고 네. 천장은 우물형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더 개방감이 있고 층고가 높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맞은편에 주방 공간 설명 드릴게요. 야, 주방도 커요. 거실도 넓고 주방도 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일단 등이 들어가 있고 네. 세련되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조 식탁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해요. 충분해. 네, 의자 두시고 이쪽도 의자 공간 두시고 이쪽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상부장, 하부장 나와 있어서 수납 공간 충분히 알차게 쓰실 수 있고 이쪽에 후황하고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랑 가스레인지. 후드랑 가스레인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공간이 넓어서 이제 요리하시기 딱 좋을 것 같고요. 싱크볼 또한 공간 큽니다. 아, 주방 창도 있어요. 주방 창이 있어서 네. 이쪽 거실하고 네, 네, 맞닿아 있기 때문에 통풍 같은 거 환기 잘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 공간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오, 주방 베란다네요. 넓죠? 오, 굉장히 크네요. 깊게 나와 있고 수전도 나와 있어서 이쪽에 네, 뭐 세탁기라든지 그리고 건조기 같은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생활 하시다 보면은 용품들 이런 게 많아져요. 네, 잔짐 많아요. 네, 그럼 이런 짐들을 여기다가 다 때려 박으시라고. 때려 박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안방인가요? 자, 한번 보러 가실까요? 안방인가요?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인가요? 네. 오, 여기도 사이즈는 아까 세 번째 방이랑 비슷한데요? 맞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렇게 정사각형 느낌이라 보면은 네. 아까 그 세 번째 방은 약간 직사각형 느낌 그래서 네. 여기도 알차게 쓰실 수가 있는 게 안방 또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네. 게스트룸으로 쓰셔도 되고 실제로 네. 쓰셔도 딱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자, 팀바우드. 자, 이제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방 보시면 네, 체감 좋죠. 안방 사이즈는 이제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확실히 넓다는 거 확인이 되시고 그 위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침대 뭐 킹 사이즈 킹 사이즈 두시고 저기 화장대 같이 딱 두시면은 사이즈 충분합니다. 자수는 한 13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이 안방에 같이 붙어 있고 사이즈는 충분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뭐 세면대, 변기, 샤워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거울장하고 선반 나와 있어서 부부 이제 둘이 두 분이서 쓰시기 딱 아주 딱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요즘은 창고로도 쓰던데 주부 욕실을. 여기 창고로 쓰시는 분들 많아요. 네, 많아요. 네, 화장실 더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까지 2억대 신축 현장을 보셨습니다. 방 사이즈도 넓고 거실도 아주 다 넓어서 진짜 2억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처에는 지금 동국대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차를 타고 나가시면은 고양 IC 그리고 사리연 IC도 다 이용이 가능해서 서울이든지 뭐 인천 쪽 다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기회 잡으시려면 저희 신나운하우스로 문의를 주세요. 이상 신나운하우스 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